네, 오늘도 멀리서 제 노래를 듣고 계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길을 마음적으로 지원해줬다는 게 지금도 그렇고, 가장 큰 감사함이죠. 아니, 이때는 이제 이모 낙이었지. 우리 영랑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서부터 끝까지 한우만 파고 열심히 미녀만 공부했다는 게 어찌 보면 고맙고 자랑스럽죠. 아니 뭐 보러 가고야 싶죠. 근데 뭐그 장애인이니까 괜히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 봐 제가 좀 피했죠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아빠 결승에 붙으면 꼭 응원하러 와 주세요. 이 친구도 기대돼. 목소리가 참 좋아. 적삼이 흠뻑 천든다. 무슨 사름 그대마나 포기마다 눈불신 누나 오랜만이 두고 시집 가던 날 지갑 산 소리만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. 후고 시집 갔던 날 지가